안녕하세요.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이상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으로 보다가 소설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면은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문장이 길면 호흡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묘사가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요. 등장인물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화를 내면서 읽어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고백하는 그런 말도 읽어야 되지요. 같은 소설이지만 나의 목소리로 읽어내면 아주 다른 소설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오디오북 만들기 어떠신가요? 그 즐거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릴레이 낭독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여러분, 무정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 소설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무정이 왜 근대적인 작품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지 상세하게 기억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100여 년 전에 연재가 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기생 영채를 너무 불쌍하게 그렸다고 여학생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인공 형식이와 선영이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을 두고 이 작품을 쓴 이광수는 애미애비 없는 상놈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도 하고 작품의 연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 작품은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소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소설은 당시 일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씁쓸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매일신보가 당시로서는 유일한 순국문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순국문 매체였기 때문에 이광수도 순우리말로 무정을 연재했던 것이죠. 이광수는 여기에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이제 126명의 목소리로 무정 오디오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100여 년 전 식민지 조선의 경성으로 가볼까요? 방송대인 126명이 함께